아, 유튜브가 기소됐다 그러네? 이거 진짜 팩트인가요? 요거 팩트 체킹이 안된것 같은데. 내용이 뭐냐면은 유튜브 서비스가 이제 광고 차단하는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그 어플 같은 게 있잖아요? 핸드폰도 있고, 뭐 PC도 있고. 근데 실제로 그런 걸 이제 깔아가지고 지금도 유튜브 프리미엄을 쓰지 않고서도 광고를 넘겨서 보는 그런 사람들이 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계속 뭐 창이 나오고 그걸 이제 뭐 창이 나오고 그걸 막는 방패가 나오고 그 방패를 뚫는 창이 나오고 그 창을 막는 방패가 나오고 계속 패치를 거듭하면서 막고 막히고 막고 막히고 뭐 뚫고 계속 그게 이제 이어지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유튜브에서 어떤 그런 그 필터링 기능이 생겼나 봐요. 유튜브 광고를 차단 프로그램을 쓰고 있다. 귀하는 유튜브 광고 차단 프로그램을 쓰고 있으시네요. 광고를 차단하시면 우리 유튜브 영상도 보실 수 없습니다. 이렇게 뭐 했나 봐. 근데 이제 이거를 가지고 야, 잠깐만. 뭐 하는 거지? 이게 무슨 표시죠? 이게 뭐지? 이유인가? 이유? 유럽에서 광고 차단기를 탐지하기 위한 범죄 스파이 혐의로 기소됐다고. 유럽 연합에서 이 필터링 기능을 쓰는 사람들을 색출해내는 이거 자체가 문제가 있어 보인다 해가지고 기소가 됐단 얘긴데, 그래서 나는 터키인이 되었다. 오늘 또 막혔던데 또 업데이트 되겠지 또뭐 이러는데, 야, 근데 사실 나는 이제 이런 거를 쓰는 거를 대놓고 얘기하는 거는 정서적인 지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 너무 당당해, 이 사람들. 좀 체면이 없다. 그러니까 내 상에서 체면이 없으니까 이런 걸 쓰는 거에 대해서 뭐 쉽게 쉽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 더 나아가서 보면은 입장 바꿔 생각해 보면은 유튜버 입장에서는 뭐 컨텐츠를 제공하지만 그 컨텐츠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광고를 넣고 그거를 뭐 스킵을 하건 그건 자유겠지만, 그것마저 아예 그냥 안 봐버리면 유튜브에서도 제공을 해주지만 먹는 게 없고 뭐 아무것도 도움이 안 되는 그런 그건데 좀 아닌 것 같아.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전에도 뭐 누누TV도 마찬가지고 그렇지만은 쓸 수는 있는데 써도 돼. 뭐 쓰는 것도 자유고, 솔직히 지금도 토렌트 같은 걸로 검색해가지고 영화 다운받아서 보고, 뭐 OTT 서비스 자체를 한 푼도 내지 않고 그냥 원하는 것들만, 재밌어 보이는 것들만 이렇게 검색해가지고 뽑아먹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그게 잘못된 건 아니라고 생각, 그러니까 잘못됐지만 그걸 가지고 내가 뭐라고 할 정도로 뭐 내가 뭐 그렇게 뭐 피곤하게 살진 않아. 남의 선택이니까. 뭐 그거 가지고 뭐 양심은 뭐 양심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진 않은데, 이런 거를 이제 얘기하는 거 당당하게, 난 이건 조금 약간 굉장히 좀 무례하다라고 좀 느껴진대. 이런 건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카페에서 이런 이제 회원님들, 이런 회원님들을 내가 내 손으로 직접 욕도 받고 그러면서 쫓아내고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했더니 결국 그 돌은 나한테 돌아오더라고. 내가 직접 제재할 만한 그런 건 아니긴 한데, 그래서 그냥 두는 거야. 예전에는 내가 막 강퇴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그렇게 하니까 욕하더라고.
근데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에서 그 윈도우 정품을 쓰지 않는 퍼센티지가 꽤나 높다고 하더라고. 우리나라에서도. 나는 개인적으로 유튜브 정도는 그래도 좀 이제 뭐 다른 우회, 다른 나라에 우회해 가지고 하는 거건 그런 식으로라도 했으면 좋겠어. 얼마나 어디까지 아껴 보려고. 자, 좀 넘어가고요. 아, 이거 움짤 버전으로 봤는데 개웃기더라고. 삼성전자 회장이 여기가 어디냐면요, 부산이에요. 부산. 부산이고 제가 요거 그 실베겔에서 봤었는데, 이게 가만 있어봐. 시장으로 쳐야 되나? 내가 모바일로 봤었었는데 잠깐만. 잠깐만. 이거네. 빈대떡이라고 검색하면 나올라나 보다. 빈대떡? 잉? 아, 제대로 된 그 키워드를 하지 않으면 안 나오나? 맞아, 이거다. 침 묻은 빈대떡 나눠주는 윤석열. 맞아. 어? 삭제됐나? 깡통시장? 아니야, 아니야. 야, 이게 금방 지워지는구나. 움짤. 이재용 회장도 참지 못하는 것. 야, 뭐라고? 싱글벙글 이재용 회장도 참지 못하는 것. 이재용. 여기 있다, 있다, 있다. 야, 움짤로 나온 거는. 그 위에도 있어요. 그래, 여기가 이제 부산 깡통시장이고 기업인들이랑 이렇게 그 떡볶이 먹는 거예요. 근데 근데 이제 여기가 이제 하나 그 부회장이었던 걸로 아는데 표정이 안 좋았어 갖고.
뭐 이런 그 짤들이 많이 이제 나왔었는데, 떡볶이 나눠주고. 내가 되게 웃기게 봤던 게 하나 부회장, 하나 부회장인데 이 얻어먹는 표정이, 표정 떡볶이 먹는 척 이렇게 약간 좀 젓가락으로 뒤적뒤적거리고 다시 내려놓는 이게 나아가지고, 아니 그래도 대통령이 주는 건데, 뭘 연출하려고 했는지는 알겠어. 자기 이제 그 그릇에 있는 걸 이제 나눠주더라고, 회장이랑 막 부회장 이런 사람들한테. 근데 글 내용은 그거였어. 그 부산 엑스포 29표 받고 광탈한 후에 부산 가서 기업인들이랑 이러고 있다고. 아무튼 보기 드문 장면이긴 하네요. 보긴 드문 장면이긴 해. 올해 유튜브, 이런 걸 했었구나. 2023년에 최고의 인기 동영상. 조회수를 엄청 많이 찍은 거죠? 이게 지금 조회수 순위인 거지? 이야. 여기에 이제 올라간 거는 정말 대단한 거네. 죄다 연예인이네. 그쵸, 이제 유튜브 판도가 많이 기울었죠. 사실 유튜브 판도가 진짜 많이 기울었다고 봐야겠죠. 버튜버야 이분은. 야, 버튜버 그 영향력이 대단하네. 야, 어떻게 올해 최고의 인기 동영상이 있을 수가 있지? 킬링 보이스 악뮤 1위, 이건 조회수 얼마나 될까요? 1위 영상 조회수 얼마나 돼요? 아니, 카리나 나온 거 말하는 거야. 23년. 1600만이네요. 올해 국내에서 가장 많은 조회수를 터트린 영상은 1600만 조회수. 크. 대단하긴 하네, 진짜. 최고의 인기 쇼츠. 일단 위에 있는 거는 하나도 못 봤고요. 밑에 있는 거는
나 이거 봤던 거 같아. 그 시바견이랑 먹방하는 영상. 그리고 저기네, 그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닛물 캐시? 아, 닛물 캐시. 뮤비. 아이브의 아이엠이 가장 조회수가 많이 나왔네. 그 다음이 대박이다. 임영웅의 모래알갱이. 임영웅 폼 미쳤다. 지수의 꽃. 그러니까 올한 해를 빛낸 그냥 그런 그 케이팝인 것 같아요. 예, 맞죠? 에스파, 뉴진스, 아이브, 지수, 여자아이들, 퀸카. 조회수 순서가 아니라 유튜브에서 측정한 거. 아, 유튜브에서 그냥 선별한 거구나. 네, 아이브 IM이 2억인데 지수 꽃이 4억, 4.3억이거든요. 아, 유튜브에서 이제 유튜브 뭐 선정하는 방식이 있겠지? 자기들 나름대로. 최고 인기 크리에이터 미스터 비스트. 미스터 비스트는 좀 이제 많이 보는 것 같아, 사람들이. 예, 그죠? 미스터 비스트는 진짜 발음이 어렵네. 레전드더만. 나도 가끔씩 보는데 미쳤어, 진짜. 규모가 말도 안 돼. 미스터 비스트 채널 규모가 그 BTS보다 가치가 거의 그 이상, 거의 동급 아니면 그 이상이라고 할 정도로 어마어마하대. 그 가치가 2조 원의 채널 팔라는 이제 그런 제안이었었는데 안 판다 그랬대. 미스터 비스트 영상 중에 좀 재밌는 거 최근에 하나 있던데, 마트에서 살아남으면은, 마트에서 이제 한 사람을 뽑아갖고 마트에 모든 물건이 채워져 있는데 거기에 그 사람이, 난 이거 봤거든. 하루를 버티면 만 달러를 줘. 만 달러는 1,000만 원, 1,300만 원 정도. 1,300만 원 정도. 근데 하루 버티는데 마트에서 1만 달러 주는 대신 1만 달러를 팔아야 돼. 그 영상이 있는데 내가 어젠가 엊그젠가 봤는데 재밌더라. 우리가 한 번쯤은 상상해 볼 법한 그런 이야기잖아.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거의 50일 버텼더만. 50만 달러. 5억 정도. 6억? 6억 좀 넘죠? 46일 정도 버틴 걸로 알고 있어. 5억 8천 링크 드렸어. 5억 8천 받은 거지. 마트에서 그냥 별걸 다 하는 거야. 마트에 있는 물건으로 계속 하루하루를 버티는데 재밌더라. 난이도가 그렇게 막 어려운 게 아니야. 또 완전 대형 마트, 코스트코 같은 그런 마트를 갔다가 규모가 어마어마하더라고. 퓨디파이는 이제 좀 뭔가 이제 옛날 1세대 유튜버 같은 느낌이고 세대 교체가 확실하게 이루어진 것 같아. 미스터 비스트는 또 하는 사업도 엄청 많은 걸로 알고 있고 미쳤더라 진짜. 미스 이탈리아 비율, 이게 말이 되나? 7번. 비율이 진짜 좋네.
님 무슨 채널이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각오로 임하시겠습니까? 개인은 원래 각오 같은 걸 하면 안 되겠죠. 각오는 하지 않지만 예. 비우면 세워진다. 손재 비워서 세워. 아 그 예전에 그 알까기처럼 그거네. 스님이랑 목사님이랑 너무 아름답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스님께서는 버킷리스트 뭐가 있어요? 아, 정말 이 질문을 받았을 때 딱히 없다. 네, 왜냐하면 하고 싶은 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제일 하고 싶은 게 무엇일까요? 오늘은 많이 비우고 싶지만 비워지지 않. 제가 비우고 싶어. 이기고 싶다는 거네. 비우고 싶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힘과 날이 마음을 채우겠습니다. 스님 각오하십시오. 어, 각오를 하지 않는다고요? 각오가 아 각오 아니다. 십자가가 완성되어 갑니다. 역시 네. 목사님이세요. 아 지금 영주로서 응수하셨습니다. 많이 아 정 가운데를 조준하셨는데 역시 보인 게 힘입니다. 그러니까 밀리지 않아. 밀리지 않아. 기독교 신자가 아닌 사람은 2번 불파 하수죠. 이해가 안 된다면 한소절 부탁드려도 될까요? 나오면 안 된다. 그 나오잖아요. 그거 나오면 안 되잖아요. 아, 센 분이시네. 재밌네. 아, 아니 난 재밌게 봤는데 재미없어? 키우는 반려동물을 8억에 팔 수 있다 vs 팔 수 없다. 한 유튜버가 노숙자의 강아지를 사려고 합니다. 과연 얼마에 팔까요? I'll give you $1,000 right now. 이거 다 주작 아니야 근데? $10,000는 어떤지 물어보는데 $10,000. I'll be feeling her loyalty. I'm gonna do that. $50,000. You wouldn't sell me? Why would I sell her? 이어 다른 노숙자에게도 거래를 제안하는데요. I'll give you $10,000 for your dog right now. No. And about the rest of the money that's in here, I think it's about $80,000. 무려 8억까지도 거절하네요. Not for $1 trillion, you and the heart shape birthmark on my ass. Well, that's not my dog. 그들에게 강아지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알게 되는 실험 영상이네요. 아 당연히 결과는 카페에서 투표 결과는 당연히 새로 산다가 나오겠지. 어 무조건 새로 산다야. 이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 아니야. 어 철저하게 이 자본주의에 절여진 한국인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어. 뭐 충격 먹을 필요 전혀 없음. 왜냐면 너무 물질 만능주의 사회가 돼버렸기 때문에. 비랑 제니랑 결별한 거는 그냥 넘어가죠. 어. 야, GTA 6 트레일러 영상 보셨죠? 예. 네, 다들 보셨을 텐데. 아니 근데 나는 이렇게까지 GTA가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GTA 관심 갖는다고? 나는 그 생각이 솔직히 들더라. 우리 GTA 얘기를 좀 해볼까요?
GTA에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관심 갖는 게 나는 좀 뭐지 무슨 현상이지 싶어. 전 세계에 당연히 게이머 많은 거 알고 뭐 그치 GTA는 사실 뭐 정말 그 게임 역사에 있어서 가장 많은 많이 팔린 게임 순위에도 들고 아마 게임 영향력으로 보면 마인크래프트 다음 정도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영향력 큰 게임 우리 한 세 가지만 얘기해볼까? 마인크래프트, GTA, 그리고 롤이지 롤. 롤. 그쵸. 야, 그래서 난 진짜 이게 말도 안 되는 그 뷰 수치가 찍힌 걸 보고 나서 와, 이건 뭔가 나쁜 의미로는 역대급 호들갑이다 라는 느낌이 들고 좋은 의미로는 미쳤다. 모든 관심이 게임계에 있는 모든 관심이 GTA에게 쏠리는구나. 와, 이 정도구나. 또 한 번 실감하게 되는 그런 거. 근데 그도 그럴 것이 GTA에게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갖는 이유는 일단 락스타 게임즈에서 내놓는 그 게임들이 죄다 잘 됐고 또 이 진짜 장인 정신이 있다 그래야 되나? 오픈월드 게임을 만들 때 가장 어떤 이해도 같은 게 높고 이런 것도 된다고? 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만들어내잖아. 최근에 나왔던 뭐 그 저 뭐냐 레드 데드 리뎀션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장인 정신으로 이제 한 땀 한 땀 좀 디테일을 잘 신경 써서 만드는 게임이다. 그런 이야기들이 좀 칭찬이 워낙 자자하고 그래서이다 보니까 좀 GTA가 이제 시리즈가 거듭 될수록 더 발전을 하는 거죠. 예. 저도 뭐 5 스토리 좀 밀다가 그 트레버 나오고 나서 조금 즐겁게 재밌게 이제 하려고 하다가 방송 때문에 결국은 이제 스토리를 좀 밀다가 이제 한 20퍼 25퍼 정도에서 결국은 또 이렇게 좀 접었는데 요 트레일러 영상이 엄청 인기가 많죠. 예. 영상들은 다 보셨을 테고, 예. 엄청 흥분이 되던가요? 엄청 막 기대가 되던가요? 25년에 출시가 된다니까 나는 너무 먼 이야기라서, 그죠? 예. 뭐 이제 내년에 분기마다 트레일러 영상 몇 개 더 내놓겠죠? 두어 개 정도 더. 우리 게임은 이런 것도 된다. 일단 처음에 큰 그림 한번 보여주고 우리 게임 이런 것도 된다 저런 것도 된다 스트레이는 이런 것들이 녹아들어 있다 여기 세계관에 약간 이런 것들이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겠죠. 근데 일단은 그 우리나라는 솔직히 좀 게이머들이 콘솔 게임 많이 안 해. 일부야. 콘솔 게임 어플스 액박 많이 그래도 늘긴 늘었는데 닌텐도 근데 솔직히 대다수의 게이머들은 PC를 쓰기 때문에 아마 처음에 이제 나올 때는 이건 아니 과마가 아니라 확정적이에요. 그 콘솔로 먼저 나와요. 플스 액박 이제 콘솔로 먼저 나오고 그러고 나서 한 1년 몇 개월 뒤에 거의 2년 정도 지나서 PC로 나왔어요. GTA5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GTA5를 2027년쯤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아, GTA6를 2027년쯤에 여러분들은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가 올까요? 아니면 그 전에 여러분들이 GTA에 쏠리는 그 관심을 그 소비까지 연결 지을 수 있으세요? 뭐 플스 얼마인데? 거의 60만원? 60? 좀 빡센데. 오케이. GTA를 위해서라면.
하고 살 건가요? 아니면은 뭐 좀 기다리다가 PC로 나올 때 하실 건지. 예. 5 때는 대다수가 기다렸을 텐데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굉장히 우리나라의 어떤 그 콘솔 보급화를 많이 시킬 것 같아요. 이전에 비해 사람들이 이제 좀 소비하는 것에 대해서 요즘은 또 게임도 많이 사요. 예전에는 뭐 불법 다운로드가 많았고 그랬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람들이 이제 좀 뭔가 소비하려고 하는 게 있어. 그런 측면이 좀 있어. OTT도 결제해서 저기 하듯이 아마 콘솔 보급화에 많은 큰 기여를 할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배그가 굉장히 처음에 나왔을 때 되게 최적화가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배그 처음에 나오기 전에 보급화 돼 있는 게이밍 PC, PC방, 사양 이런 것들이 되게 낮았어요. 예. 네. 그냥 기껏해야 뭐 뭐 스팀 게임 막 제대로 돌아갈 수 있을 정도는 아니고 뭐 렉 없이 그냥 게임 좀 할 수 있는 정도 아주 굉장히 진짜 보급화된 그냥 그런 정도의 그 그래픽 카드들이 줄을 이뤘는데 배그가 나오고 나서 그 PC 시장 자체를 먹여 살렸다고 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그 PC방 개인 게이머들 이제 수요가 엄청 많아져 갖고 그래픽 카드 보급화를 좀 약간 올린 거죠. 많이. 예. 비싼 그래픽 카드. 나도 사실 그때 비싼 그래픽 카드를 샀으니까. 그러니까 배그 열풍 때 그런 현상 그 한 그냥 정말 산업 자체를 키웠잖아. 어떻게 보면 더 높은 수준으로 한 단계 확 끌어올렸잖아. 그런 것처럼 GTA 6가 나오면은 이거 콘솔 판매량도 어마어마할 거예요. 내가 봤을 때. 이렇게 패키지로 이렇게 해가지고 팔기도 하고 묶어가고 팔기도 하고 아마 그런 정도의 영향력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어 이제는. 불법 다운로드 받고 뭐 비디오 게임 플스 뭐 액박 뭐 누가 남의 걸로는 해봐 또 내가 내 돈 주고 사서 막 진짜 연결해갖고 이 정도는 안 해봤으니까 근데 그거를 하게끔 만들어줄 것 같아. 그런 행동력을 키워줄 것 같은 게 바로 GTA 6 같아. 나는 이 정도의 관심이라면 하루 만에 1억 조회수 미친 거지. 기록 세웠다면서요. 에? 뭐 영상 다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뭐 그 대단한 건 아니거든요. GTA 혁신은 없어 이제. 근데 혁신은 없는데 이제 그 아까도 얘기했듯이 좀 보증수표처럼 확실히 뭔가 그 프랜차이즈 이제 그 대표하는 이 게임 회사를 대표하는 그런 프랜차이즈를 낼 때는 당연히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그 완성도 디테일 진짜 잘 만든 게임도 뭔가 사소한 버그라든지 뭔가 아니면은 좀 그런 마감 처리 이런 것들이 조금 아쉬워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는 그런 게임들이 있는데 락스타는 이제 그런 것들을 되게 깔끔하게 마감 처리를 잘한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장인들이 뭔가 이렇게 그 명품 같은 걸 만들 때도 손수 제작할 때도 좀 디테일이 떨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진짜 한 땀 한 땀 그런 좀 디테일 같은 거를 잘 챙기고 마감 처리도 잘해서 나왔었으니까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좀 아직까지도 정말 근본 있는 게임 회사라고 볼 수 있죠. 예? 그죠? 그래서 이 GTA를 사람들이 진짜 많이 기대를 하는 것 같아. 약간 보증수표 같은 거야. 명품 딱지 같은 그런 느낌이긴 하지. 락스타 그 게임 자체가. 그죠?
맞아. 근데 사실 GTA는 좀뇌 비우고 그냥 오픈월드에서 운전만 해도 재밌으니까. 오픈월드 게임을 가장 잘 구현하긴 했어요. 지금도 뭐 사이버펑크 나오고 오픈월드 게임들 많이 나오지만 GTA 5 나온 지가 지금 10년째인데 10년이 넘었는데 아직까지도 GTA 5 그 디테일에도 못 미치는 게임들이 너무 많아서 열화된 오픈월드들이 워낙 많아서 아무튼 뭐 디테일 정말 잘 챙기는 회사니까 너무나도 잘 나올 것 같다. 예. 그죠?